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5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제목 예레미야의 기도. 본문 예레미야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괴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끌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범죄와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애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일본에는 지진이, 우리에게 태풍과 홍수가 큰 재앙이듯이 이스라엘에는 가뭄이 큰 재앙입니다. 가뭄과 저주는 언약적 저주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뭄의 재앙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고통의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비는 그치고 저장된 물은 말라버렸습니다. 귀인들은 종들을 시켜 우물에서 물을 떠오도록 명령하지만 물이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자 땅은 갈라지고 농부들은 곡식이 말라 죽는 것을 눈뜨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악을 보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 발을 금하지 않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이 그 죄에 따라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자들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도 벌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백성들이 듣기에 예레미야의 말은 귀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귀에 꿀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은 거절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큰 괴로움과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내가 속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상 참작을 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 하신 후에 하루를 승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